지난해부터 시도 때도 없이 터진 대전의 학교 급식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.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씩이나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부교육감이 직접 사과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. 이인범 기자입니다. 식중독 증세로 입원한 이 여고생은 등교도 하지 못한 채 사흘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학교 급식을 먹은 뒤로 배앓이가 시작된 겁니다. 점심 먹고 한 2시간 뒤쯤에 속 안 좋고 울렁울렁거리더니 토 많이 하고 설사도 하고. 등교한 학생들도 기력을 잃은 채 책상에 엎어져 정상 수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. 이 학교에서는 지난 22일 급식 이후 100여 명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습니다. 30여 명이 입원했고 이 가운데 12명은 아직도 퇴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보건당국은 조리실 폐쇄와 함께 가건물을 채취하는 등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. 학교 측은 단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키고 이번 주 치르기로 한 중간고사도 2주 뒤로 미뤘습니다. 대전에서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식중독 의심 사고가 난 것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. 여기에 일부 학교에서 독성 물질이 과다 함유된 세척제로 조리도구를 세척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시교육청은 세척제 파동에 따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교육감이 사과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. 학부모 여러분께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고 또 건강한 급식을 이렇게 제공하도록. 특별감사에서는 대전시내 300여 개 학교 가운데 99곳에서 독성 물질인 수산화 나트륨이 5% 이상 함유된 세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식판이나 밥솥 등의 세척에는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TJB 이인범입니다.